오,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피규어네. 하, 와, 귀엽다. 오, 신기해. 이런 게 다 나오네. 문방구에서 팔아. 그래서 이걸 너가 만든 거라고? 오, 우와. 어, 수업 시간에 뭘 먹으면 돼? 안 걸렸어. 우와, 진짜 대박. 안 걸리겠다. 나 이거 먹어봐도 돼? 그래, 먹어봐. 맛있어. 진짜 웃기지. 고마워, 뿌.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 얘야, 방금 연결 어디 갔어? 오, 어디 갔지? 근데 오징어 게임 피규어 되게 웃기다. 키키키키키키. 두벅두벅두벅. 오, 신기하네. 빨간색 피규어 오징어 게임. 어? 어? 와, 나 빨간 마을에 왔다. 나 빨간 마을 처음 와봐. 우와, 이게 다 뭐야? 슬라임 놀이 하는 건가 봐. 우와, 신나. 빨간색 다양한 재료들이 많다. 이걸 다 넣어서 재밌는 슬라임을 만들어 봐야지. 오, 먼저 투명 슬라임을. 우와. 오, 소리 좋다. 먼저 이 슬라임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어서 이 불어팬에 불어주기. 후, 불어볼까? 난 빨간 하트를 불어야지. 여기에 반짝거림을 추가해주세요. 추가! 반짝거림을 하트에 뿌려주고, 어, 삐져나오면 안 돼. 우와. 하트를 그려줍니다. 빨간색 하트. 여기 안에 모래도 넣어줘. 모래. 그 다음에 폼폼도 넣어주고. 여기에 수박 젤리도 넣어줍니다. 수박 젤리, 이야이야이야.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야지. 수박 젤리. 진짜 수박 맛이야. 상큼해. 젤리. 퐁퐁퐁. 젤리도 슬라임에 넣어버려. 없다. 마지막으로 모래도 들어가서 많이 퍽퍽할 것 같으니까 빨간색 풀을 넣어주면 완성! 풀을 맛있게 뿌려줍니다. 우와, 철판 아이스크림 같아. 맞지?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만져주지요! 진짜 만져볼게. 와, 대박 대박. 완전 재밌어. 와, 너무 느낌 좋다. 너무 재밌어. 이렇게 터지는 게 너무 재밌어. 박풍 만들어야지. 박풍 완전 크게. 기대된다. 오, 좀비. 와. 어, 우와, 여기 분홍 마을. 나랑 잘 어울린다. 뿌. 나 여기 처음 오는데. 어? 응? 뭐야? 이건 재밌는 슬라임이잖아. 어, 정답. 오늘 슬라임 만지기 하는 거죠. 오, 맞췄다. 뿌. 그렇다면 핑크 슬라임으로 내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지. 재밌겠다. 뿌. 먼저 투명 슬라임에 깔끔하게 부어주고. 우와.
우와, 괴물처럼 된다. 뭐부터 넣어줄까? 브로펜? 아니면 핑크 모래? 나는 핑크 모래. 너로 정했다. 우와, 이걸 오키라고 써야지. 오키뿌. 오키. 너무 많이 넣잖아. 망했다. 걔네들 괜찮아. 알아볼 수 있지, 뿌. 아이, 몰라. 그리고 나서 브로펜으로 한 번 더 써야지, 뿌! 아, 힘들어. 어? 나한테 귀여운 딸기 젤리가 있잖아? 어, 향기 좋다. 먹어봐야지, 뿌! 딸기 향 너무 맛있잖아? 이것도 넣어봐야지, 뿌! 옆에다 뿌려주고. 오, 진짜 예쁘게 꾸몄다. 예쁘다. 핑크 역시 너가 최고야. 핑크색을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 오, 빨간색 좋아하시는 오키님들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아니다. 색깔 슬라임이 재밌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반짝이 글리터를 뿌려줄 거야. 뿌. 우와, 반짝이 모래. 그냥 모래랑 반짝이. 너무 많이 뿌렸네. 예쁘다, 뿌. 더 반짝반짝 됐어. 젤리 위에도 꾸며주고. 빨간색 슬라임 너무 예쁘지 않아? 와, 너무 재밌지? 큰 바풍을 만들게, 진짜. 만든다, 바풍! 야! 오, 바풍! 야! 좀 더 넓어야 될 것 같아. 다시 넓게 하면. 이렇게 찍! 넓게. 네모 찍! 넓게. 어? 그럼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나도 이제 섞어봐야지. 그 전에 반짝이 풀을 넣어줘야 돼. 재밌겠다. 뿌, 반짝이 풀. 난 엄청 듬뿍 넣을 거야. 우와, 꿀젤리 같다. 마지막으로 마법의 액체 메뉴도 섞어. 우와, 우와, 여기 산이고 여기 시냇 물 흐른다. 우와, 모래가 밑에 깔렸다. 아, 재밌다. 여기는 배가 둥둥 떠다니는 호수다. 이제 진짜 섞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긴장돼. 아, 마지막으로 이 말랑이를 잘라서 넣어보겠습니다. 말랑이 안녕, 핑크 말랑이. 천사 점토 같은 게 들어갔어. 우와, 이제 진짜 섞을 거야. 오, 오, 우와, 오, 얇게. 와, 진짜 재밌어. 오, 나 계란말이 만들어야지. 아, 오, 모래 느낌 나. 우와, 이거 봐. 또 여기 하면 우와 투명색. 우와. 우와, 대박이다. 여기서? 이야. 우와, 색깔 너무 예뻐, 그치? 우와. 우와. 오, 이거 느낌 진짜 만져봤으면 좋겠다. 우와, 재밌어. 너무 재밌잖아, 뿌! 우와, 느낌 신기해. 오, 이거 딸기 호떡 같기도 하고 호빵 같기도 하고 추익감 같기도 하고 풍선풍 같기도 하고 색깔 진짜 예쁘다. 뿌, 딸기 우유 같아. 뿌, 밥풍 만들어봐야지.
와, 너무 재밌어. 뿌! 핑크 색깔 진짜 예쁘다. 향기도 좋아. 와, 너무 재밌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빨강, 분홍, 슬라임 놀이 대성공! 뿌! 어? 오비키 빨강 마을에서 편집 연다. 자, 다음 랜덤박스. 너무 귀엽다. 너무 잘 그렸잖아요. 아, 오마이베키 사랑오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게 잘 그렸다.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어떻게 비율을 이렇게 잘 맞추지? 어, 귀엽게 잘 그렸잖아. 뿌! 안녕하세요, 비키님. 저는 사랑오키예요. 와, 사랑오키님 반가워요. 저는 달고나 커피 영상 때부터 봤어요. 달고나 커피 영상? 진짜 옛날 영상인데? 이 집으로 이사오기 전 영상이잖아? 그리고 쭉 영상을 봤어요. 비키님 정말 예쁘시고 귀여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와, 사랑오키님. 사랑오키님이 더 예쁘고 더 귀여워요. 그거 알아요? 오키님이 더 귀여워, 뿌. 정말 귀여운 랜덤박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렸잖아. 어, 다음은 구름이 부부부리 너무 귀여워요. 와, 이거 신화물이다. 귀여워. 오, 마이멜로디. 아, 너무 장난 아니, 너무 귀엽잖아. 그림 어쩜 이렇게 귀엽게 잘 그리지? 페마트랑 편지 그리고 말랑이 랜덤박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다 붙여놓을게요. 감사해요, 뿌. 오키님들 저한테 팬 편지와 말랑이 랜덤박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0월달 말까지 오는 것만 제가 영상에서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오신 분들은 제가 사진 찍어서 다음에 영상 뒤에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택배로 보내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팬아트나 팬레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편지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뒤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택배로 보내는 건 돈도 들고 그리고 택배 보내러 우체국이나 편의점까지 가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메일로 사용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로 사진 찍어서 팬아트나 팬편지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편지나 팬아트는 영상 맨 뒤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꿈